됐어. 이따 찍으면 되지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그냥 죽어버렸어요. 못 움직여. 사망했어. 보이지? 다리가 오그라졌어. 직사야, 직사. 아, 가봐. 은인데요. 은입니다. 은아, 은입니다. 안 들어가서 은이야, 은이야. 다 쓰고 은이다만. 그럼 네가 남자, 남자가 은이가 아니었구나. 껍질 벗겨놓은가 봐. 야인이란 애가 바로 죽게요 아니면? 아니요. 죽인 거예요 완전히? 네. 끌고 가는데 성공했어. 최준이 공공의적이 되는가 싶었는데 데려가 버렸어. 혜수야, 혜수야.
때려왔어 지금. 어쩌려고.
지금 우리 애들이 물고 온 건데 뭐로 보이세요? 이게요 멧돼지 털이에요. 멧돼지 털. 어쩌다 멧돼지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멧돼지는요 속털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 지능목욕을 하기 때문에 속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사는 짐승 중에 속털이 없는 유일한 짐승인데 대신 얘들은 이 우리나라에서 짐승들이 속털이 시커멓잖아요. 겉을 보면 이런 색깔이지만 얘들은 털을 제끼면 이렇습니다. 이런 색깔이 나오죠. 아 검은 속털은 없고? 없고 속이 이제 시커멓게 겨울에는. 그리고 얘네들 털을 보시면 이게 한우를 보시면 똑같아요. 진돗개랑 이게 중간 털이거든요. 밑에는 하얗고 위에는 이제 노랗죠. 그리고 잘 안 보여. 이런 겉털을 보시면 여기서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러고 여기서 보이듯이 이렇게 보시면 이 끝에가 색깔이 세 가지죠. 이렇게 이게 3단 피모라는 거예요. 문제는 멧돼지 털에 이런 어떤 굵기를 보시면 진돗개 털 굵기에 한 서너 배는 될 거예요. 굉장히 굵습니다. 믹스견들도 이런 굵은 털들이 많기 있고 진돗개 털이 굵거나 거칠다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더 가늘고 더 부드럽습니다. 촘촘하고. 촘촘하고. 그래서 때를 안 타죠. 멧돼지 털입니다. 얘도 장난감으로 바꾼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나라 야생짐승의 속털의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장난감. 애들이 갖고 놀 신나게 갖고 놀겠죠. 멧돼지가 이런 정도의 멧돼지 이거는 이제 되게 어린 멧돼지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되게 어린 멧돼지가 지금 죽은 겁니다. 멧돼지 껍질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누가 다 뜯어 이게 벗겨져 있었다는 얘기 다 뜯어먹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설마 아니 뭐 네모네들이 멧돼지 새끼를 잡았을까? 만약에 그랬으면 저거는 진짜 저는 네모가 멧돼지 새끼를 잡았다 생각은 안 하고요. 이거 이제 어디선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산에는 멧돼지를 잡을 짐승은 없고요. 시우가 어디선가 하여튼 이거를 갖고 온 거예요. 아침에 이걸 보더니 고슴도치 같은 거라고. 고슴도치 아닙니다. 고슴도치 같은 걸 물고 왔다고. 네. 우리나라 애들은 대부분 그 고라니든 뭐 너구리든 다 속털이 시커멓게 있고요. 겨울에는 멧돼지만 이렇게 속털이 없습니다. 얘들은 이제 안에가 시커멓게 변하는 거로 이제 겨울을 대신하죠. 얘들은 진흙목욕을 안 하면 죽는 애들이라서 진흙목욕 때문에 속털이 없어요. 멧돼지 털은 딱 보면은 뻣뻣하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 멧돼지 털이 솔로 최고로 어렸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청소 도구로 써볼까? 구두 솔로도 이거 디지털이 한동안 되게 좋았죠. 그만. 털 좀 찍으라고 이렇게 그거 뭐야? 이런 거 좀 찍으라고 그거. 얘네들 얘도 찍고 그거 살려줘. 뭐 봐야 돼?